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알지 못하였을 때 죄악을 물 마시듯 먹고 마시며 하나님 멀리 떠나 있을 때 저희를 하나님 말씀으로 불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의 귀한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과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남은 생애를 오직 은혜에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화해져가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교제를 더욱 사모하며 주님께 온강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형제자매들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빌립보서 2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빗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나라는 에, 새해가 두번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신정 새해도 있고 부정 새해도 있고 어, 새, 새해 복도 두번 받고. 또새 신정세 때 다짐했던 것을 이제 한 달이 지나서 포기한 것이 있으면 구정세를 핑계 삼아서 다시 작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새 소원도 두번빌수 있잖아요. 신정에도 한번 빌고 구정에도 한번 빌고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이제 소원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중에 빌리포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 새해 소원을 빌기 위해서 뭐 정동진의 해돋이를 보러 가기도 하고 또 이제 곧 있으면 어, 정월 대보름이 되는데. 어, 뒷동산에 올라서 달을 보며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제 비는 소원은 뭐 세상적인 소원이 대부분이겠죠. 어, 돈 뼈랑 맞았으면 좋겠다. 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에서 승진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러면서 아, 노력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기에 올해가 돼지입니다. 해 예. 예, 기해년인데요. 예, 우리는 믿음대로 하면 돼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소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이 소원이라는 것은 한자로 바할 소, 발할 원이 이제 바소 발할 원이잖아요.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간절한 바람이라고 할수 있고요. 우리가 잘아는 예, 김구 선생님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선지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물어보시면 첫째도 대한의 독립이요. 둘째도 대한의 독립이요. 셋째도 대한의 독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이 특별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 했을 때요. 이 소원은 헬라 말로 이제 델로라고 하는데요. 기꺼이 하다. 의지를 발휘하다. 그리고하고자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실 때는 그 기꺼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소원은 이제 삶의 원동력이 되고 또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겁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삶을 태우고도 남을 수 있죠 기쁨과 열정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적으로도 어, 엔돌핀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베타파가 나오고요. 이 기분이 좋을 때, 편안히 잠을 잘때 이제 알파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엔돌핀이 함께 분비가 되는데, 그 엔돌핀은 이제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어, 또 노화를 지연하게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엔돌핀보다 4천 배나 강한 어,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큰 감동을 받았을 때, 그리고 사랑에 빠졌을 때, 인생의 진리를 깨달을 때, 그리고 보람된 일을 할 때, 소원을 성취할 때, 그럴 때 이제 분비된다고 합니다. 어,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기쁨과 열정이 아닌 무력감에 빠질 때가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소원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오도다 그리고 에베스 2장 10절에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너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소원을 갖고 계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멀어져 있던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소원을 갖고 계셨고 또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는 단순히 예, 지옥 형벌에서 건져진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과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맞이 못해서 하는 것을 바라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로 거룩한 뜻에 맞는 합당한 소원을 품고 자원하여 행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를 발견하고 그 기쁨 가운데 의지적으로 일을 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인데요. 이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유대인의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훌륭한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많은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끝까지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삶의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삶의 의지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탈출해서 유대인들이 겪은 만행을 세계에 알려야겠다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고 그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그 정신과 치료요법 중에 하나가 의미에 의지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의지를 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그 소원, 각자에게 두신 소원이 있는데요, 그것을 발견하고 살아갈 때 자발적인 의지가 생기고 또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교육학에서조차도요, 가장 바람직한 교육 방법론 노노로 동기부여를 통한 자발적 학습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이유를 알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해라 한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해라 하고 이제 알았어요 그러고 방에 들어가서 딴거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정말 그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어,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사람은 따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간혹 이렇게 어, 이제 시험 성적을 잘 보고 수험생 중에 수석했던 학생들의 인터뷰를 이게 보게 되면 뭐 어떤 얘기들을 합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공부가 제일 재밌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나름대로 그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발견해서 자발적으로 학습한 사람들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소원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의 질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주님도 거룩한 목표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자발적인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시고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과 교회의 역사 안에서 쓰임 받았던 인물들의 소원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을 품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 인을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성 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구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성을 멸하시리까 이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대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대 내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대 내가 감히 내줄게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대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 아브라함은 이 소돔성의 멸망을 앞두고 이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창세기 18장인데요. 이 18장까지 오는 과정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장이 있었던 것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잖아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했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분이 선한 길로 인도한, 인도할 것을 믿었던 거죠. 그러나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그 일로 인해 공경을 당하는 어,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교훈을 얻고요. 다시 이제 창세기 13장에서는 육축과 은금이 풍성한 상태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초지 때문에 에, 다투는 과정에 조카 로색에 그 땅을 양보하게 되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또 로스는 카인데 양보를 하면 아랫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로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그 길리움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로스를 구출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제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하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다음에 창세기 17장에서는 언약의 표징으로 구십구세의 할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방금 읽은 말씀이 창세기 18장인데 그 소돔이 이제 그 멸망하기 전에 그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이 성장해 가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선과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다시 확약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소돔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이 된 거예요. 대개 우리가 일반적인 소원은 자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더 간절해지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멸망하는 도성 안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요. 여섯 번이나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흥정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의인 50이 있으면 이성을 멸하시겠나이까? 시작해서 결국은 나중에 10인까지 내려갑니다. 사실은 어, 정말 어떻게 보면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하, 하지 않아도 될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의 궁률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고 이웃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으로 확장하고. 이웃을 궁유리 여기며 중보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 이제 신앙이 성숙해 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 참으로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고 어,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손을 움직이게 한이 소원은 자신의 이기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한 소원이 아니라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중보의 소원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결국은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소돔성을 멸망하는 데서 구하지는 못하지만 조카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대로요, 의인이 합당한 간구를 할때또 중보의 기도를 할때 얼마나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또이 비슷한 중보의 기도를 모세를 통해서도 볼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보겠습니다 자. 자, 자, 기 32장 30절입니다 자, 자. 자, 기 32장 30절로 3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아 죄송한데 출애굽기 32장이죠. 32장 30절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계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계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이 백성이 자기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시옵소서. 예. 지금 상황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춤추어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삼십이절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안, 안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소망까지도 포기할 각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죄악 중에서 자신의 민족이라는 이유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편 106편 23절입니다. 시편 106편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예, 큰 죄를 저질렀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어,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섬기고 춤추며 어, 기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도다. 였이 결렬된 중이라는 말이 에,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그 음, 원어로 페레츠라고 그러고 영역본에는 인더 브리치 그래서 이게 틈틈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죄악으로 인해 멀어진 사람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정확하게 중보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그 이상 중에 봤던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이었던 그 모습이기도 하죠. 이 결렬된 중에서 모세는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지금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 과정에 그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자신이 구원받는 과정에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어머니가 아니면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나의 친구가 또 아니면 어, 내가 구원받고 나고 보니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교구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라 하는 것을 듣게 되잖아요. 지금도 이 결렬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소원은 무엇이냐?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한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뤄진 백성들 그 이웃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말말 말, 말을 잘 듣지 않고 대적하며 속상하게 하는 골칫덩어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특히 가족들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중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편 109편 4절에는 날은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에,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려 하지만 많은 경우 대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똑같이 대적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졌던 또 민족을 위한 중보의 간절한 소원을 가졌던 인물을 또 찾아볼 수 있어요 남자가 아닌 여자 중에서도 있습니다 에스더죠? 에스더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 0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 구약 754쪽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야 무릇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호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지가 이미 삼십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야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디게에게 회답하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규례가 뭡니까?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아니할 때에 허락받지 않고 나오면 죽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1절에 보면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야 무온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의 계략을 알게 하고 온 하만이 온 유대인을 다 멸절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에스더가 왕우기 때문에 예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이것을 얘기해야 된다. 그랬더니요, 에스더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나아갔다가는 죽이는 법이다. 처음에는 주저하게 되죠. 그랬을 때 지금 모르드게가 담대히 얘기하잖아요.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너만 살려고 하냐? 어? 네가 왕위에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니냐? 그러면서 어, 어, 자기 민족을 위한 그 구원 때문에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얘기하니까 이제 에스더가 어, 각오를 다지게 되고 모르드게에게 회답했잖아요. 그래서 1육절에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 기도해 달라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무엇이 이런 각오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입니다 그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됐고요 이제 왕후의 위를 얻었는데 근데 자기 안정된 지위와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어, 각오를 하게 만든 겁니다 무엇이 이런 각오를 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민족에 대한 사랑과 민족 구원에 대한 열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죠. 그랬을 때이 오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 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장 일절로 삼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 삼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래요 결혼할 각오를 가지고 왕께 나간 에스더를요 하나님이 왕의 눈에 띄게 하셨고 금오를 내밀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콩깍지 운전사가 되신 거예요. 아우스웨로 왕에게 콩깍지를 씌워서요. 그 왕비가 나왔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말씀 있잖아요. 5장1 절에 제3 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선이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에서다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우므로 그렇죠? 예, 또하필이면또 그렇게 맞은편에 앉을 게 뭐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보게 하셨고 금호를 내밀, 내밀었죠. 그러고 물어봅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자, 왕이 소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래서 소원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민족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가지고 있던 왕웨 에스더는요, 목숨까지도 각오하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오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잔치에 오라고 초청합니다. 근데 참이 에스더를 읽어보면요,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그 다음날 잔치가 있기 전에 그날 밤에 그 왕이 잠이 오지 않게 돼요 이제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장 1절로 4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역대 일기를 읽게 됐는데요 그때 유대인 모르드게가 어 왕, 왕을 왕 모살해서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몰살할 궤를 내지만 와수에로 왕의 왕비 에스더는 그 다음날 잔치에서 담대히 그 마음의 소원을 아래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더 7장 2절로 3절입니다. 에스더 7장 1절로 3절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자, 3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라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어, 이 내용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다시 얘기하죠.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어? 주겠다. 그랬더니 왕후에서다가요. 왕이여, 나의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소원이 뭐, 무엇이었습니까? 민족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우리가 선교지에서 이런 마음을 가진 현지 전도인 한 명을 찾을 수 있다면 이 성공한 선교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 좀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이루어진 이 민족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마치 갈레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외쳤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소원을 가진 정말 현지인을 찾을 수 있다면 성공한 선교겠다 이런 기도를 항상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꾸준히 이 씨를 뿌리고 이제 물을 줄 뿐이죠 어찌 됐든지 이 에스터의 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왕후의 안정적인 자리를 버리고 또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랬던 소원은 민족의 구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이 전해졌고 또 지금도 활발히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 믿음의 선진들의 소원이 자신의 개인적인 영락을 위한 소원이 아니었고 정말 이웃과 민족의 소원을 구원을 위한 그런 중보의 기도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그 중보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때로는 이제 피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족 중에 왜?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남편에게 심하게 맞기도 하고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대문 밖에 앉아서 울면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쫓아낸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자매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남편이 나중에 구원받지요? 그리고 그땐 내가 잘못했어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 구원받는 과정에 기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정말 자기를 핍박하며 쫓아냈던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중보의 기도를 한 겁니다. 전도의 시작은 대상을 궁유리 여기는 간절한 중보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젠가 깨사모에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는 기도이다. 때로는 집회를 모시고 와도 결실이 없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신앙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지 못하는 것도 타인의 영혼을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소원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에스더, 예수님 모두 정말 타인의 기도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소원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사무야 7장 18절로 29절까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 연구, 영구히 이를 이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여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시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 여하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하게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6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신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천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주용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실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이 언약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 사무엘 하 7장 12절에 보면 내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물론 가깝게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지만 멀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위가 40년밖에 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위를 세우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은 그 언약을 들었을 때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8절에 보면 끝 부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 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어디에 보면 너무나 황성한 겁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 간데? 나의 집이 무엇이 간데? 이런 언약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합당한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돌아보는 것이 필수적인 겁니다. 나쯤 되니까 구원 받았지. 나쯤 되니까 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원, 합당한 소원을 발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은 스스로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한 겁니다 25절 끝에 보면요 어,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다윗은 의기양양에서 단지 왕권의 연장과 물질적 축복 같은 육신적인 복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신 거죠 마치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되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 6절에 보면요.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집이 경고해 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집을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자신과 자신의 집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 또 어, 29절에 보면요 무엇을 소망하고 있냐면 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29절,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천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제는 자신과 자신의 집이 은혜의 주인이 되신 주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바란 겁니다. 그것은 단지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수단으로 주님을 찾은 것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 뭐 수학능력 시험이나 무슨 뭐 중요한 때가 되면 뭐 교회도 뭐 특별 새벽기도 이러면서 미어터지고 뭐 어디. 절도 사찰도 사람들이 많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보면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무엇을 바랍니까? 우상숭배잖아요. 어떤 종교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상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없다.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상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없다. 다 자신의 영광을 바라고 자신의 소원을 아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신앙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삼아서 단지 왕권이 연장이 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신과 자신의 집이 주의 종으로 경곡해 돼서 그 일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악신이 들렸던 사울의 몰락한 모습을 친히 목도했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던 겁니다. 세상의 영광보다도 주님 앞에 자신의 집이 영원히 그 은혜를 입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자신을 위해 큰 일을 소망했다기보다는요. 주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자신의 평생이 맞춰지기를 바랬고 그리고 그 은혜가 대대손손 자손들에게까지 미치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정말 개인적인 야망을 위한 소원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소원이냐, 그것을 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소원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예.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대 주여 올수 있다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같이 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스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아온다 그래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요 이가난안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는지 알수 알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낳게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었고 그예수님이 낳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이 좀 어떻게 보면 어,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뭐라 그러십니까? 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마땅치 않다. 근데 실제로 이 당시 이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취급했던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자기 땅에 오셨잖아요 자기 땅에 오면 영접지 아니였더라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는지 그리고 믿음과 인내가 있는지를 보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정말 이 소원이 간절한 소원이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소원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자야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은 간절한 만큼 믿음과 인내를 겸한 소원입니다 또 간절한 만큼 포기하지 않는 소원입니다 또 간절한 만큼 최선을 다하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은 자기 딸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럼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 상담을 하다 보면요, 가장 힘든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간절함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어요. 정말 영혼이 존재하고,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이 있고, 그래서 그 영혼의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끝까지 진리를 찾게 되죠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가 있어요 어떤 태도냐면 이런들 얻다하리 저런들 얻다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없으 응? 얽혀진들 얻다하리 마치 이방원의 하여가처럼요 구원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요 사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인도할 때도 이 간절함이 있을 때, 그 결국은 믿음이 소원을 성취하게 하잖아요.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 그 어딥니까?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누워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죠. 여러분, 그... 어? 그 간절함을 보신 거잖아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낳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병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낳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혹 영원의 구원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고, 그저 건조하기만 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구원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리고 혹은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의 태보로 첫사랑이 식어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한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신앙이 회복되어 주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합당한 축복은 합당한 소원에서 비롯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구원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소원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소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그 소원이 성취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도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신약 358쪽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냐 그래 우리가 잘합니다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땀방울이 변하여 피방울처럼 되었더라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준이 그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럼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 거였고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래서 예수님 그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목숨을 내려놓으신 거잖아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어, 목숨을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려놓으신 겁니다. 스스로.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스스로 피를 흘리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래서 그 희생을요 기꺼이 즐거움으로 받으신 겁니다 우리 찾으신 히브리서 12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은정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명한 소원의 즐거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과 부끄러움을 기꺼이 참으신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당하는 것은 고통이고 수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즐거움일까요? 그것은 어?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장자가 되시고 이제 많은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실 그 즐거움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위하여 기꺼이 참으신 겁니다. 기꺼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마지못해 무언가를 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꺼이 하게 하시는 그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꺼이 그 십자가를 받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때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 우리 마음에도 그 기꺼운 소원이 되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머리에 가시멸류관 어찌에 쓰셨는가 제 지게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누가 등떠미러 가신 길도 아니고 정말 기꺼운 발걸음으로 십자가로 나가셨고 또 기꺼이 그 희생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무슨 우리의 죄를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소원을 갖고 계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이제 사도 바울도 분명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찬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느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래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가 있다 했습니다그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어,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요 자신을 죽이려고 결당하여서 쫓아온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맹세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지식을 좇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도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래서 듣지 못하니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정말 이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소원이 확장돼서요 어, 정말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 로 2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 줌을 바람이라. 그리고 여기 23절 끝에 보면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근데 그 원이요 로마에만 가려는 원이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를 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라며. 그리가 어딜까요?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서버나까지 가고자 하는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중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버나로 가리라. 바울사도는 여러 해 전부터 서버나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교회를 방문하고자 소원했습니다. 서버나는 그 당시 땅쪽 끝으로 여겨졌습니다.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나라가 스페인이잖아요. 지중해는 그 당시 땅 중앙에 있는 바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리켜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라 했지 않습니까? 지중해란 말 자체가 땅지자 가운데 중자잖아요. 영어로는 메디테리안시인데요. 그 메디가 미들이라는 뜻이고 테리안이 테리토리니까그 땅이란 뜻입니다. 땅 중앙에 있는 바다. 그래서 그 지중해 동쪽엔 이스라엘이 있고 서쪽 끝에는 스페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서부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제 바울의 소원을 확인해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참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품었고 그 소원에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캐나다, 캐나다 토론토의 피플스 처치 회중교회 단임 목사님이셨던 오스월드 제이 스미스 목사님은 어, 실제로 선교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선교사가 되려면 이라는 책을 보면 약 70여 개국의 선교사가 되려고 나갔지만 건강이 허락이, 되지, 허락이 안 돼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은 본인은 보내는 사람이 되겠다. 야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가운데 너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그 뜻은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지체는 이 머리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그 선교일에 모두 다 관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보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책 중에 하나가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아닙니다. 유럽의 어떤 나라도 미국도 아니고 캐나다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물어보죠. 아, 바리사인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소. 어떤 예수님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1절에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화평, 의와 합평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그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자기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목숨이 다할 때 참된 하나님 나라에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얻은 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평강이 뭡니까? 평화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그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희락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말할 수 없는 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참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 확장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평생의 소원이요 생애 최고의 목적으로 알고 살았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구장 22절. 고린도전서 9장. 22절로 24절. 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미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회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회하고자 함이라 예, 23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3절까지 이 복음에 참회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해짐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에 참회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9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럼, 바울사도는 자유자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네, 자유자죠? 그래서, 율법의 그, 어? 그, 뭡니까? 구속에서 해방되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율법 안에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다. 분명히 자유자입니다. 근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크게 은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그래서 정말 많은 시름을 잊게 하고 다시 정진해서 선교의 일선에서 계속 할수 있었던 위로가 됐던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삶의 소원이었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본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그 자유를 속박하고 복음을 위해 종의 길을 자원하여 걸어간 겁니다. 그것은 억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소원에 이끌린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원은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분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요, 그 소명에 이끌린 삶,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에 이끌린 삶이 된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그저 맞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얼마나 더 기쁜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소원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사실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는데요. 사실 무언가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찾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죄를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경외할 때그 소원이 발견될 수 있을 겁니다. 욕기 11장입니다. 욕기 11장 13절. 욥기 11장 13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정녕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예, 됐습니다.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께 손을 간구할 때 죄악을 버리라.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고, 주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로 정했습니다. 주를 향해서 손을 듭니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담대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악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0편 25편 14절에도, 여와의 호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려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악을 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친밀함이 있고요. 그 언약을 보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보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시시때 때로요. 말씀을 가까이해서 읽고 배우고 또 묵상하는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순종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는데도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소원이 자기 것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래서 순종하려고 할때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더 발견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거룩한 소원을 열망해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이하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라그 다음에 나오는 7절이 뭡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여러분 7절 앞에 6절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구하라는 게 뭐냐? 자기 입맛에 맞는 거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것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면 어떻게 돼요? 마치 진주 목걸이를 돼지 앞에 놓은 것처럼. 그럼 돼지가 어떻게 할까요? 조금 냄새 맡다가 이건 뭐야? 먹는 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발로 밟아버립니다. 얼마나 거룩한 건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알지 못하잖아요. 참으로 구하기 전에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 3장에 보면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서 그것을 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보아인줄 알면은 자기가 가진 것을 팔때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고아인줄 알면 가치를 발견할 때 그것이 거룩한 줄알때그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구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에 대한 구원도 마찬가지죠. 영원의 가치를 알고 내 영혼이 참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세계에 멸망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구해야 구원받으시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나만 지옥 가냐? 이런 생각 가지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빛나기 위해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거룩한 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2절. 22장 42절입니다. 누가 보음 22장 42절 42절로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스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 그럼 보십시오 예, 예수님은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어요 자기 소원에 맞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에 맞춘 겁니다 근데 어째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래서 사자가 하늘로서 예수님께로 나타나 힘을 도왔고 예수님은 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땀이 떨어지는 피빵같이 되더라 어떤 어, 그리스도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자신의 소원을 잊고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할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는 자시, 지상에 좋은 것들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지상에 좋은 것들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말이 좀 어렵나요? 예. 기도는 지상에, 땅에, 땅에 좋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그 무슨, 뭐, 뭐죠? 금나하라, 은나하라? 방망이처럼 뭐 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뭐 달라고 그런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지상에 좋은 것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히 기도함으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기도 그것이 더 아름다운 기도일 겁니다 우리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우리로 더불어 행하신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참된 기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스 1장 18절에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 눈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거룩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시편 21편 보겠습니다 시편 21편 시편 21편 1절로 2절입니다 시편 21편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하리다. 워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였나이다. <laughs>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향해 소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불순정과 죄로 끊어져 있던 이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짝으로 회복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바람을 갖고 계셨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늘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완성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잖아요. 어? 믿으면 구원받는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어떤 일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 없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라니라 성경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각 이제 그 거룩한 소원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대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제가 그 전에 펀잡주라는 곳에 이제 선교차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센터에서도 비행기로 두 시간 반을 날라가서 또 차로 두 시간을 더 들어가고 근데 자동차로 이제 그 집회 장소까지 가는 길에요 양쪽이 다 밀밭입니다 두 시간을 가는데 길은 똑바른데요. 그럼 밀밭이 얼마나 커요? 그 번잡주가 남한의 절반인데요 인도 전체를 먹여 살린답니다 그래서 이게 비행기에서 내릴 때도 보니까요 하얀 거예요 그때가 4월인데 밀 추수할 때가 되었고요 근데 사람 키보다 더 높이 자랐습니다 두 시간을 달려가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도 다. 내가 밀밭의 주인이라면 지금 추수 때가 끝나가는데 낯을 대면 다 거둬들이는데 품꾼이 없어서 다 수확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지금은 이 수확하는 시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할 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하려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소원이 만족이 될때 우리 영혼이 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03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03편, 시편 103편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시편 103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 여기 보면요, 내 청춘이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이게 영혼입니다.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2절에도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5절에내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참으로 받았다면. 이 영적인 소원이 만족이 될때 우리 영혼이 독수리 같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오, 재밌네요. 영혼을 청춘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청춘 그렇죠? 영혼을 왜 청춘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영혼은 안 늙잖아요. 여기 연세가 어 90살을 잡으셨던, 100살을 잡으셨던 영혼은 청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가요, 육체의 나이가 얼마를 우리가 들었던. 이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폐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찾고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갈 때 소원이 만족이 되면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상처입은 독수리의 날개를 회복해서 다시 날아가듯이 사슴이 저는 다리를 펴서 다시 뛰어가듯이 우리의 삶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멀리 힘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잠언 13장 19절에도요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다 그랬어요. 우리가의 신앙생활의 기쁨이 때로는 크지 않느냐. 소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원을 세우고 그 소원이 성취되면 마음에 달고 또 영혼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 주신 소원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 소원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 허드슨 테일러 얘기를 잠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죠? 중국 성교사로 갔던 허드슨 테일러. 1847년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동안 몸이 너무 쇠약해졌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있게 됐어요. 그리고 머리맡에는요, 간신히 줄을 달아놓고 그것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여전히 침대 발치에 중국, 커다란 중국 지도를 걸어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은 허약해 있지만 계속 기도하기를 주님, 제게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역 중에서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을 구상하게 됩니다. 아직 들어가지 못한 중국 내륙 아홉 개 성에 개척 선교를 할 열여덟 명의 선교사 후보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드선은 침상에서도 하나님과 견고한 친구 관계를 형성했고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룰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가고자 했습니다 심지어는 병마마저도 중국 대륙을 보고만 하려는 그의 꿈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윈스턴 처칠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잘 아시는 대로 전 유럽이 나치 독일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오직 영국만 남았죠 그때도 거의 매일 독일의 폭격기가요 영국 땅에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런던의 거의 모든 건물이 파괴되고 불바다가 됐습니다. 이때 다우닝과 일본의 일본지의 지하실에서 윈스턴 처칠이 피폭된 잔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들어가고 또 폭격이 멈추면 다시 나왔다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약 열일곱 시간씩 작전 회의를 짜고 피난는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전쟁은 영국과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갔고 처칠은 수상직을 1948년 8월 후임 애틀리 씨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술 활동에 힘썼습니다 어느 날 헬로우의 모교에서 초청하게 됐고요 연설할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처칠경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학생들한테 처칠경의 연설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다 메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침 윈스턴 처칠이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돋보기 안경을 낀 오신사 처칠은 후학들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Never, never give up 그게 뭡니까? 결코,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것이 그의 연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고 또 주신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소원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말고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이와 환경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소원을 품기 원한다면 각자의 상황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거기에 맞게 소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예, 꿈을 가지지 못할 만큼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이도 꿈이 없는 사람은 늙은 것이고 나이가 들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천상륙작전의 메가더 장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육체는 세월이 가면 늙어가지만 영혼은 꿈을 잃어갈 때 늙어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발견하고 소원을 따라 열매 맺어 기쁨이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감사합니다. 또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나라에 영원하고 변치 아니하는 기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더욱 알게 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소원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 자라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해 또 주님께서 주변에 이러지 많은 영혼들 저희를 통해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시간도 주님의 로우신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